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731번째 시간,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보내주신 이승현 선생님 초음파 정례가 되겠습니다. 정례에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는 초음파를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스캔법 동영상이 정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 정례를 모아놓은 정례집이 요 USB입니다. 요 USB는 송도 초음파 소식지 1호에서 400호를 수록해놓은 USB입니다. 이 신청은 농협 1500125121041로 10만원 계좌 이체해 주시고, 선생님이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정례를 같이 한번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선생님입니다. 75세 남성으로 우측 갑상선에 1.1 곱하기 0.5cm 크기의 결절이 있고, 주로 하이포에코이지만 중간에 아이소에코익한 부분과 또 석회화도 관찰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여기에 결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측 갑상선에. 여기 이제 제에코로 생각했고, 요거는 아이소에코, 요걸 석회화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저에코가 아니고 모에코입니다. 낭성변성. 요거는 아이소에코입니다. 요 고에코는 칼시피케이션이 아니고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칼라 도플의 헬류가 스케일이 10으로 해놨는데 너무 높습니다. 5cm 이하로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 예, 여기 헬류 스케일을 너무 높게 잡았으면 낮게 잡아야 됩니다. 그게 무에코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아이소에코 결절이고, 요거는 이 콜레스테롤 저 콜로이드 크리스탈입니다. 칼시피케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로우 서스피션 노즐, 로우 서스피션 노즐이 되겠습니다. 비나인 결절이 됩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는 중요한 게 초음파 스캔법입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스캔법 동영상 USB가 있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교수 USB입니다. 이 중에 갑상선 파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신경이죠. 브라키아 요걸 찌르면 안 됩니다. 요거는 환자가 후닥닥 놀라게 되죠. 신경을 찌르기 때문에. 자, 라이사이 글랜드를 요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횡단성을 쭉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횡단성을 보고 난 뒤에 프로브를, 자, 요렇게 프로브를 봐주십시오. 최고 횡단성에서 프로브를 세우게 됩니다. 세우면 라이사일 그랜드의 종단상이 됩니다. 이렇게 종단상이 되죠. 이때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종단상이죠. 여기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고, 라이사일은 어퍼폴입니다. 여기에 혈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케이브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칼라를 띄어보시면 혈류가 보이죠.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것이 라이사이로 그랜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고, 파랗게 보이는 것은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베인입니다. 요쪽이 아트리, 요쪽이 베인이죠. 사이로이드 아트리가 세 개, 아트리가 두 개, 베인이 세 개입니다.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들이 이 초음파 스캔버 동영상 USB로 스캔버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선생님도 요청해서 장기별 초음파 강의, 김일봉 원장 친절한 초음파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예, USB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USB는 제1강 간장부터 제16강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갑상선 강의에는 이렇게 PPT가 있습니다. 요 PPT를 해설하는 강의입니다. 해설한 강의 USB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이두 개의 USB 모두 다이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강의 USB가 선생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